가장 네. 중요한 거는 화성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나요? 장어 이야기 보태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일단 갔어요. 예. 기본적으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는 있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안 되죠. 근데 왜 안 돼요? 대기가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숨을 못 쉽니다. 잠깐은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잠깐. 뭐 잠깐은 지금도 숨 참고 잠깐 버티잖아요. 그런 수준이죠. 아 그래요? 뭐야 그래요? 아 그럼 뭐 괜찮네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네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MIT에서 몫이라는 장비를 개발합니다. 요게 지금 화성에 가 있는 퍼서비어런스라는 탐사 로버에 탑재가 돼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어요. 대신 이 장비를 돌려야 되는 결국 에너지가 들죠. 네, 이것도 있고 일단 산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완전히 밀폐된 우리 영화에 나오는 마션에 나오는 것처럼 밀폐된 공간을 설계해서 그 안에 산소를 계속 주입해줘야 되고 완전히 폐쇄된 어떤 걸 개발하지 않으면 살긴 힘들죠. 야, 그렇게라도 살으려고 하는 건 먼 미래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거기 사이즈는 어때요, 화성? 화성의 사이즈 지구랑 좋아요. 비슷할 때 예, 어, 예. 뭐 자전하는 속도도 거의 비슷하고. 교수님 수술한 사람은 우주선 못 탄다는데 마지막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수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기권을 탈출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이겨내면서 우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 때 이제 수술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압이 바뀌기 때문에 안과 관련된 어떤 특정 수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 렌즈 삽입했는데 우리. 네, 그건 이제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혈류의 흐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니까 재발이 가능한 어떤 수술 같은 경우. 자가당 키가 커질 수도 있나요? 그 이동. 키 무조건 커집니다. 오, 뭐 서정원 3m 찍는 거야? 네, 왜냐면은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주로 가면은 네, 관절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죠. 아, 가고 싶다고 우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갈 수 있고 그래서 네. 이거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2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해서 스타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스타쉽 1단에 해당하는 슈퍼헤비와 2단 스타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총 길이가 120m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40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이 그대로 이륙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겨우 3년 차 만에 요 1단을 회수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요. 다시 돌아오죠. 네,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발사해 본 적 없는 거대한 발사체. 이거를 2023년 4월에 첫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첫 발사 당시에 성공 확률이 50%였어요. 우리나라 50% 발사합니까? 안 하죠. 쉽지 않겠죠. 정말. 네, 근데 50%의 성공률에 발사를 합니다. 처참하게 몇 분 만에 실패해요. 네. 올라가자마자 터져. 심지어 문제 생겨서 떨어지는데 자폭 장치도 작동이 안 돼서 강제로 수동 자폭을 시킵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1차 발사 성공률 50%다. 하지만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50%다. 왜냐? 인류가 쏴본 적 없기 때문에. 근데 1차를 발사하고 나면 2차 발사 성공률 80%까지 올립니다. 네. 그리고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4월 이후에 11월에 이제 2차 발사를 하는데 한 1000가지 정도를 수정해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고작 뭐 5차, 6차 이만의 굉장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도 주장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개도님 생각에서는 우리 인류가 언제 화성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예상은? 사실은 스페이스X 이전에는 저는 뭐 한 거의 1000년 정도는 걸릴 거다. 스페이스X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렇거든요. 사람이 바로 가면 죽어요. 일단 무인 로봇이 갑니다. 로봇과 물자들이 먼저 날아가요.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로봇들이 스스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 물자들을 조립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축합니다. 로봇이 먼저. 네. 그리고 로봇이 테스트를 해요. 산소, 농도, 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첫 우주인이 도착해서 이 안이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점. 요거 제가 정말 빠르면은 100년 정도 갈 수도 있겠다. 100년. 이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스페이스X 상장하면 사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해 이분한테.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으로도 안 되는 기술에 대한 응원입니다. 도네이션 개념으로 받는 거고요. 저희 쪽 이제 최고 선배님 뉴턴 선배님께서도 나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식으로 완전히 망하셔가지고 완전 불법 뉴턴이네요. 아
수십 명의 교수 연봉을 다 날리셨어요. 아, 불법 유턴 선배님 명언이 있는데 나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교수님도 1000년에서 100년으로 돌아온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900년을 당겼네요. 그렇죠. 900년을 당긴 거야. 네. 또 지금 하면 화성 얘기는 화성을 가고 이주라고 이쪽으로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연구하는 게 더 포인트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화성을 갈 수 있느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화성을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요 안에 이제 담긴 기술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많은 어렵다. 고민도 있어야 되고 화성으로 가는 거는 인류가 쥐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카드인 거죠. 굉장히 할 것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화성에 가면 평지를 띄우세요. 니네 진짜 동안이고 매력적이거든. 와, 근데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메이크업 너무 지겨워. 천학생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 뭐 최강자잖아. 엄청 맛있게 먹잖아. 그래서 내가 바꿔줄게. 와, 나이스. 네. 저희도 스스로 지겨워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네 외모에 숨겨진 그 장점들을 좀 끄집어내서 한번 아이템들을 준비해봤어.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되게 다른 연출을 할 수 있거든. 한 명씩 해볼까 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사람. 나와봐. 영철이가 제일 관심 있지. 나가도 돼? 나올 수 있어? 네. 와. 가능성 있는 얼굴이 됐잖아. 나는 그 영철이가 피부도 너무너무 좋고 맞아, 피부 되게 잘 가꾸는데 안경은 또 바뀌질 않는 것 같아. 그렇지. 마른 화분에 물 주는 것 같은 거야? 느낌이에요. 네. 바꾸긴 해. 하나를 가끔. 쓰면 조금 아이언할 때 오래 쓰는 것 같아. 7, 8개월? 아, 그렇지. 근데 안경 쉐입 좀 지겹지 않아? 지겹겠지. 그럼 오늘 한번 여러 개로 바꿔볼래? 이 색깔에서 다른 걸로 내가 좀 바꾸고 싶었는데. 네,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안경은 이렇게 생겼어. 우와, 뭐야? 안경이 저렇게? 뭐야? 이렇게. 와. 귀가 뭐야? 거드미 같아. 오래 쓰는 사람들은 귀가 안 아프지. 와, 블루투스 되는 거야? 특이하니까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거든. 한번 써볼래? 외계인들이 쓰는 안경 같아. 오, 외계인이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귀 이렇게? 와. 봐봐. 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영철아. 봐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봐봐. 오!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영철아. 봐봐. 괜찮다. 괜찮은데? 안주지도 안 봐줘. 야, 근데 괜찮아. 야, 이런 걸로 써라. 아니, 못해도 예쁜데. 왜냐면 눈이 되게 길고 크고 예쁜데. 못해가 낫다. 잉크를 확 가려버리니까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거 같아. 와,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훨씬 잘생겨지지 않았어? 얼마예요? 안경이 안경이 얼굴을 많이 가렸나? 안 쓴다. 오징어 때깔이 좋네. 신선해 보여. 오징어 희미한 거 같아. 약간 신선해 보여. 신선해. 오징어 가지고 신선해 보여. 약간 있어 보여. 이거 이거는 진짜 되게 잘 어울린다. 리미티드고 그런데 나는 진짜 영철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주고 싶어. 선물을? 진짜로? 이거를 안 준다고? 너가 자기 좋아하지 않고 오해한다니까. 자기 좋아하지 않고 오해한다니까. 리미티드로 왜 줘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라고 그러세요? 이상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얼마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주고 싶어. 영철아, 나중에 좋은 샴페인이나 와인 하나 선물해드려. 네, 그렇지. 맞아. 된다면. 그래, 사비야. 연락처 주고받아도 돼, 우리? 오! 나 지금 말할 수 있어. 010에... 010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할까요? 아, 이건 좀 과하게 럭셔리해. 아니야, 방송만이 전례적이야. 전기... 과하게 럭셔리해. 안경 한 번. 아무래도 이게. 뭐야, 본인 욕심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도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 지난번에 큰별 선생님 거 쓰랬더니 뭐 늘어나도 안 쓰더니. 아, 이거 고무줄이라서. 와, 진짜 터진다. 와. 할머니, 옛날 얘기해주세요. 할머니,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늑대가 분장한 할머니 같아. 그래, 내가 호동이 거는 호동이한테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지. 이거는 호동이한테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았어.